세계 게이머들의 축제 월드 사이버 게임스 2007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자, 이제 고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금메달 거의 손안에 쥐입니다. 제5의 종족, 역대 최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문 장재호. 이제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산이 남아있어요. 네, 4강, 마지막 4강의 문턱만 넘는다면 결승 우승까지도 쉽게 눈앞에 보이는 듯하네요. 네, 자, 스카이와 장재호 선수의 그 박진감 넘치는 대결, 4강 대결 첫 경기 테라스 스탠드로 가겠습니다. 자, 4강의 첫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휴먼, 위 스카이, 스카이의 진영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이트엘프 진영은 아래쪽입니다. 문, 장재호 선수입니다. 자, 앞서서는 같은 나이트엘프전을 치렀다면 이번에는 휴먼전인데, 말씀드렸듯이 테르나스 스탠드 휴먼이 조금 더 힘을 받고 경기 펼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맵을 장재호가 만약에 잡게 된다면 거의 진짜 결승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만들어내요. 그렇습니다. 테르나 스탠드 조별 풀리그를 할 때 바로 토드와 경기를 이 맵에서 했었고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가 걸렸거든요. 네. 역시나 또 중립 영웅 아마도 다크레인저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스카이의 모습. 예, 스카이 선수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굉장히 강력한 선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년 연속 알타가 있었네요. 데모노터. 2년 연속이나 챔피언을 가져갔었던 스카이. 자, 장재호 선수 선경으로 데몬을 뽑았고요. 스카이는 무난하게 아크메이지 당연히 가죠. 자, 그리고 멜리샤가 정찰을 왔고 데몬 뽑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 돌아가죠. 자, 그리고 정찰관은 리스브를 살짝 한번 건드려 봐주네요. 네, 장재호 선수가 워든을 썼었네요. 토드와 경기를 할 때는. 네. 자, 장재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빠른 사냥을 해주고 있고요. 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니까 마재윤 선수,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 마재윤 선수가 8강에서 샤진춘 선수에게 1대2로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마재윤 선수가 8강에서 탈락했다고 하네요. 안타깝네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사실 뭐 최소한 어떤 대진표상의 문제만 없다면 금은 동을 노렸고 그렇죠. 적어도 금메달, 은메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의 상황이에요. 예, 샤진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잘 알고 있는 선수인데 마재용 선수가 의외의 일격을 당했고 송병구 선수는 4강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독일의 몬드라군 네. 선수와 경기를 펼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초반 만화본 한번 던지고요. 스카이의 경기 패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빠른 멀티와 타워 도배 그러면서 우주방어를 하면서 시즌전으로 치고 빠지는 토드와 크게 다른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이 스카이어는 장재호 선수가 많은 경기를 해봤었어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는 딱 그 사냥 딱 맡겨놓고 데모노토는 계속 아크메이지를 따라다니는 거죠. 견제해주죠. 자, 덕분에 초반에 그래도 2명 잃었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뭐 예상했다는 듯이 지금 바로 타워 들어가고 있는 스카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멀티를 하나 내주고 시작한다는 것이 네. 이게 부담스럽지요. 트롤 프리스트를 지금 용병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장재호 선수고요. 네, 자, 초반에 힘을 실켰다는 겁니다. 2레벨 대문. 자, 뒤쪽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주세요. 네, 12시 쪽에 정찰을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아예 7시에 멀티 해버리는 스카이. 그리고 그것을 빨리 눈치를 좀 채줘야죠. 아크메이지는 일단 후퇴. 자, 그러나 네. 위쪽에서 아처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아깝네요. 경험치를 안 받았으면 2레벨이 될 수 없었는데 스카이의 네. 아크메이지. 타워가 아니라 바로 그냥 타운홀을 만들고 예. 있었네요. 자, 바로 멀티.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장재호 선수예요. 자, 이 멀티를 시작부터 오! 아크메이지. 포탈을 팔아버리고 스텝, 예. 텔레스테프를 좀 구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 좋거든요, 분위기가. 그러게요. 자, 체력 36, 37 얼마 남았어요? 1랩의 아크메이지. 다시 한번 만나본. 체력 거의 빠졌죠. 10, 11. 네, 위스비 오다가 뒤토조차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돌아갔고, 이렇게 되면 마음 놓고 멀티 견제를 해야죠, 장재호 선수. 그럼요. 자, 이 멀티가 돌아가지 못하면 휴머는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살하네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나 그동안의 멀티. 어차피 저렇게 자살할 바에는 1레벨에서 자살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동안에 여기에 많은 견제를 퍼부어줘야죠, 장재호. 그래도 데모노터가 은근히 다쳤어요, 지금. 네. 게다가 길막기를 하고 있죠? 일단 포탈은 있습니다만. 갑자기 팡을 지으면서 일단 막았고요. 데몬. 포탈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데몬 결국 포탈을. 스카이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받은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갚아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벌고 멀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유니싸움으로 이길 생각이 아니거든요, 휴먼은. 멀티 안정화되고 시간 벌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세컨 영웅 나가시 위치를 뽑아냈습니다. 안쪽에 럼버밀 올라가고 있는 상태. 네비엔타운 벌써 만들어졌어요.